10월의 첫 번째로 가볼 곳은 바로 영월입니다. 영월 먹골마을에 가시면 붉은 메밀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평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메밀꽃은 하얀색이 아닌가?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곳에 가시면 핑크빛이 도는 붉은 메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. 아마 이번 주부터 방문하시면 아름다운 붉은 메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. 이게 생각보다 부지가 굉장히 넓게 있어서 즐길만 하고요. 또 주변에 아름다운 영월 풍경과 함께 어우러져서 훨씬 더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특히 저는 옆에 강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요. 지금 이 선선해지는 영월 가을의 매력을 방문하시면 가득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첫 번째로 영월의 붉은 메밀을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붉은 메밀을 볼 수 있는 곳 바로 근처에 별마로 천문대가 있습니다. 이 깨끗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는 별마로 천문대를 한 15분이면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붉은 메밀을 보시고 별마로 천문대까지 방문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하나 더, 저는 이 가을에 선도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요. 특히 이 강에 반영되는 풍경이 너무나 아름다웠고 선돌 주변의 영월 풍경까지도 너무나 아름다워서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시간대를 잘 맞춰서 일몰이 지는 시간대에 선돌에 도착해서 일몰을 보는 것도 저는 추천합니다. 그래서 이 영월에 세 곳이 저는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세 곳을 묶어서 가을 영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붉은 메밀의 핑크빛을 느껴봤다면 이번엔 또 다른 핑크빛을 느끼러 합천으로 떠나보겠는데요. 합천의 신소양 체육공원은 제가 가본 곳 중에서 핑크뮬리를 가장 넓고 많이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이 합천 신소양 체육공원은 핑크뮬리 보기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요. 또 굉장히 아름답게 이곳을 꾸며놓아서 이 가을에 핑크뮬리 즐기기에 가장 좋은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언젠가부터 가을하면 빠질 수 없는 즐길거리가 핑크뮬리인데요. 이 합천 신소양 체육공원에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핑크색 물결을 또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합천에 방문하신다면 빼놓을 수 없는 가을 명소도 있는데요. 바로 합천 황매산입니다. 이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합천의 억새 군락지에서는 엄청난 억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억새를 볼 때는 무조건 햇빛이 쨍쨍한 날에 가셔야 아름다운 은빛 물결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1000m 지점까지만 가도 저는 충분히 억새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만 걸어 올라가셔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가을을 물들이는 억새를 가득 볼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요. 그리고 산 위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 가을 하늘을 볼 수가 있다는 게 일석이조의 매력이 있는 황매산 억새입니다. 핑크뮬리를 보시고 이 억새까지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을에 억새가 있다면 갈 때도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. 제가 가본 곳 중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강진만 생태공원을 추천하겠습니다. 순천만 습지도 굉장히 매력적이지만 저는 이 강진만 생태공원에 갈 때들이 방문했을 때 너무나도 좋았는데요. 특히 방문객들이 많지 않아서 훨씬 더 좋았고 이 밀집도가 정말 엄청났기 때문에 아름다운 은빛 물결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. 물론 강진이 조금 멀기는 하지만 저는 가을에 여기만 보러 간다고 해도 추천할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인 곳이었는데요. 이 오전에 방문했을 때 바라보는 쪽이 은빛이 되어서 오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.
정말 이 강진만 생태공원을 방문하신다면 가을의 아름다움의 끝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 정도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. 조용한 가을을 가득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 강진만 생태공원 방문을 무조건 추천하고요. 제가 갔던 가을 명소 중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입니다. 하지만 강진은 너무 멀지 않나 하시는 분들께 또 추천하고 싶은 곳도 있는데요. 바로 부안의 줄포 갯벌 생태공원입니다. 이 줄포 갯벌 생태공원도 역시 10만 평의 갈대를 볼 수 있는 숨은 가을을 느낄 수 있는 명소인데요. 이곳에서는 억새도 함께 즐길 수가 있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께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이곳도 역시 조용하게 가을을 즐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데요. 이 10만 평의 갈대숲과 또 억새길을 즐길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매력적이었고, 또 가을 꽃들도 굉장히 많이 심어놔서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 이 공원입니다. 저는 이 공원에 늦은 오후 방문을 추천하는데요. 왜냐하면 이 앞에서 또 일몰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이 갯벌 위로 펼쳐지는 일몰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곳인데요. 정말 가을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 부안의 줄포 갯벌 생태공원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한번 방문을 추천합니다. 저는 가을 강진이 매력적이었는데 한 포인트만 소개하기가 아쉬워서 이 녹차밭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이 강진에 있는 녹차밭도 많은 분들이 강진에 녹차밭이 있어? 하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입니다. 뒤에 산과 어우러져서 이 녹차밭이 너무나도 싱그럽고 매력적이었는데요. 이 녹차밭 역시도 많은 분들께 알려진 곳은 아니라 오롯이 즐길 수가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. 또 이제 점점 더 가을이 될수록 산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훨씬 더 매력을 느낄 수가 있는 곳인데요. 앞선 강진만 생태공원과 함께 강진에 방문하신다면 꼭 이 녹차밭도 방문을 저는 추천합니다. 그렇다면 녹차밭도 제가 가본 숨겨진 녹차밭을 한 군데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. 바로 하동의 정금차밭입니다. 이 정금차밭도 그렇게 많이 알려진 곳은 아닌데 제가 올라갔을 때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 여기 정말 스위스 같다 라고 할 정도로 매력적인 차밭입니다. 이 올라가는 데는 사실 조금 불편함이 있지만 올라가서 이 차밭을 즐긴다면 마치 스위스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기 때문에 이 하동이 가을에 가볼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. 빼놓지 마시고 방문을 추천하는 것이 이 바로 정금 차밭입니다. 차로는 올라갈 수 있지만 1차선이기 때문에 저는 걸어 올라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하동에는 가을에 가볼만한 곳이 정말 많은데요. 27일부터 하동 북촌 코스모스 축제가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이 축제가 끝나면 밭을 다 갈아엎기 때문에 축제 기간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. 이 넓은 곳에 모두 다 코스모스가 있을 정도로 가을 코스모스를 느끼기에는 저는 이 하동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코스모스만 있는 게 아니라 메밀밭까지 있기 때문에 색깔의 조화를 느낄 수가 있는 곳이고요. 또 이 하동의 멋진 풍경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굉장히 가을을 가득 느낄 수가 있는 곳입니다. 만약 북촌에 핑크뮬리가 없다면 하동 동정으로 핑크뮬리를 즐기러 떠나시면 되는데요. 이 동정어 안에 있는 작은 섬에 핑크뮬리를 매년 심어놓기 때문에 이곳이 핑크뮬리를 즐기기에 매력적인 곳입니다. 이 하동의 가을은 매력적인 곳이 많지만 이 동정호도 꼭 한번 방문을 추천하고요. 그리고 이 주변이 이제 황금 물결로 뒤덮일 시기이기 때문에 방문하신다면 이 아름다운
가을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멋진 곳입니다. 여러 가지의 매력 있는 가을을 느끼고 싶다고 하시면 저는 하동 방문을 꼭 한번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서 많은 매력적인 가을 여행지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제가 꼽는 가을 여행 중 가장 매력적이었던 곳은 1등은 강진입니다. 두 번째는 영월, 세 번째는 하동, 이렇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느덧 10월이 찾아왔는데요, 가을도 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나도 아쉽습니다. 진짜 조금만 지나면 추워질 날씨가 찾아오기 때문에 얼른 이 아름다운 가을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여행지로 떠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.